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던 점과 또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선거운동 기간에 보도한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고 야권 추천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고 MBC를 옹호했습니다.